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프터스쿨의 리더 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도 나 그대를 잊지 못해. I'll never forget, boy. I'll never forget, boy.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 그대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만 흘러. 오늘따라 왜 그렇게 네가 보고픈가. 창밖의 빗소리가 내 맘을 흔들어. 저희 애프터스쿨만의 장점은 여자가 감히 도전하기 힘든 부분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소화를 잘 해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저희의 끈기도 저희의 큰 장점이고요.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표정 막 경직돼 안면 마비 이렇게 걸릴 정도로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편해지면서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그냥 나에 있는 솔직한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임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반응이 좋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한 모습 때문에 뭐 섹시하고 도도하고 카리스마 있던 박가희가 저렇게 털털하고 단순한 면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더 친근해진 것 같아요. 되게 저 자신도 여러분들과 가까워진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제가 춤으로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춤으로서는 누구에게 지고 싶지 않은 건 저의 욕심일 뿐이고요. 저의 그냥 바람이에요. 노래를 정말 열심히 해서 보컬적으로도 여러분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해외 가수, 팝 가수에게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범절이나 격식도 잘 차려야 되고 때와 장소를 굉장히 잘 구분하는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개성 있고 실력 있고 정말 프리하게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대중들에게 더 이 관심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 나가면 또 한국에서 이렇게 예의 바르고 또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는 이런 노력과는 다르게 정말 개성 넘치게 진짜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해가면서 그런 방법을 그런 전략을 내세워서 공격이라고 하는 말이 맞나요? 그런 전략을 내세우면 저희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런 모습들도 우리 한국 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시겠죠? 사실 제가 되게 밝은 가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안에는 지금은 되게 굉장히 밝아졌는데 되게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생도 정말 많이 해보고 그래서 글을 쓰면 다 시적인 말만 나오고 가슴 찢어지는 애틋한 그런 슬픈 얘기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When I Fall을 들었을 때 멜로디도 그렇게 슬픈 멜로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단 4시간 만에 슬픈 가사로 가사가 완벽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슬퍼서 뺀치를 당한 거예요. 제가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직히 그때 제 가사 왜 안 됐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너무 슬프다. 그래서 이게 너무 딥하다. 그래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게 가슴은 아프지만 대중들이 공감하기 좀 힘들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알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도전을 해서 정말 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환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난 사랑에 빠진 거야. 나는 지금 저 사람과 첫눈에 빠졌어.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거야. 이럴 땐 어떻게 온 세상이 하얘. 이러면서 정말 무슨 환자처럼 정말 사랑에 빠진 여자의 마음을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애프터스쿨의 가이였습니다. 데뷔할 때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은 조금 더 친숙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노력하는 모습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